이제 책에서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삶의 목적이 네. 있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그 물질의 시대와 정신의 시대를 네. 말씀드렸잖아요. 삶의 목적, 물질의 시대 때는 내 삶의 목적.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목적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그쵸. 어떤 존재 의미, 네. 어떤 그거를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대 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나는 나란 존재는 뭔가. 근데 예를 들어요. 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요. 너무 극악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 고통을 견뎌낼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이러이러한 거기 때문이야. 근데 한 사람은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난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두 사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더 저기, 뭐랄까, 영향력을 미치고 더 고귀한 삶을 산다고 볼수 있을까요? 뭐 버티는 사람이 예.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삶의 목적이 주는 게, 네. 뭐랄까, 인생을 좀 풍요롭고 네. 또 정서적으로도 좀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지침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책의 저자분이 이제 일이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일이 삶의 목적이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죠.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요, 삶의 목적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게난 삶의 목적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길거리에 쓰레기가 막 떨어져 있으면 이 사람은 죽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참저 사람 착하다. 이렇게 그쵸. 생각할 예, 수 그쵸. 있지만 예. 일이 삶의 목적이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에게 훌륭한 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게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버스 안에서나 지하철 안에서 양보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길거리에서 뭐 도와달라고 하면은 아주 기쁨으로 도와줘요. 이 사람에게는 이게 훌륭한 일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부들,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일이야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일이 아니에요. 주부들 수입이 없잖아, 예를 들어. 그래서 나는 일이 없어요, 난 직업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삶의 목적이 일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간 사명의식 이런 거네요, 약간. 그렇게라도 할수 있고요. 사명의식 맞아요. 내가 왜 예전에 우리 인생 사명선언서 써봤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쵸. 것은 뭐뭐 하기 위해 맞아요. 태어났다. 이게 인생 사명선언서. 예, 맞아요. 미션 어떤 거로 표현할 수도 있네요. 이제 좋아하는 일을 이제 하면 좋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쭉 해야 된다. 이 과도기 과정들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설명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 이제 여쭤보면은 아, 난 좋아하는 게 없다. 하고 싶은 게 없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난 좋아하는 게 없다.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근데 이 책의 저자분이 이제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또 해주셨더라고요. 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우리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순수 의욕이라고 순수 의욕. 표현했어요. 어디서 나오지 않고요. 자기 내면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샘솟는 게 바로 내가 난뭐 하고 싶어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순수 의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일례로 연애 해보셨죠? 너그 남자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 그랬잖아요. 아, 자상해서 좋아. 너는 그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좋아? 예뻐서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어느 갑자기 그냥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서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그쵸. 본인이 알아요. 그쵸. 남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 순수욕은 연애와 좀 비슷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순수욕은 누가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샘솟는 하고 싶어라는 마음이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늘의 신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신이 나에게 내린 선물이다. 그럼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모른다는 분들은
이 순수 의욕을 뭐 잘 못 알아채는 건가요? 몇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요. 네, 네. 예를 들어 일본이나 한국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네.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 그렇죠. 눈치를 네, 본다 그러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렇게 동료들이 있는데 내가 나는 이걸 좋아하고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흉보면 어떻게 그쵸, 할까? 네. 그래서 이거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 그냥 이렇게 휩싸이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네. 식당에 가서도 너 뭐 먹고 싶어? 근데 난 짜장면 먹고 싶은데 나 짬뽕을 먹어요. 그러면 뭐 같이 시키자 그쵸,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통일시키죠 대부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누르는 거예요. 억누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요즘 많이 달라졌지만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원인이. 또 하나는 자기가 찾아보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고민하지 않았다. 예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첫 번째 이제 억압 이런 네. 게 있고 또 하나는 주변에 네. 그 나를 도와주는 어떤 지원해주는 그런 게 참 환경이 부족했다. 또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일이란 돈이잖아요. 네, 근데 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네. 과연 내가 생계를 그쵸. 돈을 벌 수 있을까? 네. 이걸 정말 고민해요. 예, 정말 고민해요. 그래서 제가 네. 아 이걸 어른들을 상대로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네. 야 이게 진짜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네. 어머니가 네. 아니면 선생님이 네. 아 그런 분들이 아이의 내면에 네. 그 아이가 뭘 좋아하는가 뭘 하고 싶어 하는가를 계속 끄집어내는 거야. 그걸 하도록 계속 이끌어주는 게 네. 선생님의 역할이고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과정을 또 이렇게 또 책을 보면서 항상 이게 어른이 돼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이 되면 네. 그 어렸을 때부터 그걸 하게 되면 크면 어떻게 돼서 돈 벌겠어요 안 벌겠어요?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네, 많겠죠. 그쵸, 그쵸, 기회가 있겠죠. 또 전공을 선택하는데도 그에 따라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하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잘하는 것으로 아마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 때문에 네,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곳에 천직이 있다는 얘기는 이 문제라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사회적인 문제나 사람들이 겪는 문제를 얘기하는 건가요?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네. 맞아요. 개인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뭔가 해결해 주는 것에 천직이 있다는 의미인가요? 뭐냐면 네. 하고 싶다 순수 의욕이라는 거는 네. 내가 나 하고 싶어. 나 이거 하면 너무 좋아. 네. 시간 가는 줄 몰라. 네. 이런 게 순수 여기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에서 천직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네. 네.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상담사들 있잖아요. 네. 저도 한때 상담 심리를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나는 어렸을 때 이런 고민이 있었어. 네. 난 이런 고통이 있는데 나를 치유하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됐어. 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나는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안쓰러운 마음 그래서 상담사가 되는 케이스가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한 80% 이상 예, 그런 분들이 더 강력하게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저자도 마찬가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네. 은행원이셨는데 네.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은행을 다니셨어요. 네, 네. 해외 그 주재원으로 네. 가셔서. 그런데 아버지를 딱 보니까 네.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를 보니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한테 말을 걸으면 아버지가 신경질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맨날 피곤해 보이셔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네, 네.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일이 뭔데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만드는 걸까. 그래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으로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와 일이라는 것은 되게 무서운 거구나.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분이 자기가 일에 대한 연구를 한 것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근심하고 고통이 아니라 활력 있고 기쁘게 샘솟게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직이라는 건 꼭 자기가 좋아하고 어떤 해피하고 뭐 이렇게 어떤 긍정적인 네. 것도 물론 천직을 만들어낼 네. 수 있는 거지만 이런 문제적인 네. 나의 문제, 사회의 문제 네. 그런 걸 통해서 아 저거를 나는 해결하고 싶어 이걸 통해서 자기 천직을 발견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내가 처한 상황이 오히려 내 정말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저는 지금 사실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참 회사를 운영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그런데 네. 제 주변에 컨설턴트, 네. 그다음에 멘토 네. 이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네. 그분들은 개인적인 멘토링, 네. 그런 것도 하지만 산업, 현장에 네. 가서 회사를 멘토링해요. 근데 아무런 경험이 없이 멘토링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이 뭐 대다수는 아니지만 네. 여러 분들을 봤어요. 나는 네. 회사를 하다 망했어요. 그런 분들이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봐요. 아, 컨설팅이나 이런 네네네네. 멘토링 이런 네네. 것들. 네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다 컨설턴트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쵸, 그쵸, 예. 그런 어떤 젊었을 때 본인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실패를 하지 않는 방법 네. 그런 것들을 컨설팅 해주시고 가이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자신만의 직업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제가 아까 세 번째 얘기한 거 있어요. 네네. 일이라는 거 세 번째가 네. 기존 첫 번째 물질의 시대는 기존 직업에 나를 맞추는 그쵸, 것이다 예, 이렇게 그쵸, 얘기했어요. 예. 참 맞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신의 시대 때는 나 자신에 맞추는 거다가 이거에 속하는데요. 세상의 직업에 우리가 옷이 이렇게 저도 기성복을 입었는데 네. 제가 가서 입어보고 대충 맞으면 그냥 그쵸, 입어요. 네. 그런데 나에게 딱 맞는 옷을 찾기는 참 쉽지 않아요. 어렵죠. 일도 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수많은 일이 있지만 네. 나에게 딱 맞는 일을 그냥 대충 맞는 일도 찾고 아 얼추 맞아 이런 걸 찾는지만 나에게 딱 맞는 일을 찾기가 힘들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자신만의 직업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네. 진정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진정한 네. 일. 그래서 진정한 일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시간이 걸려서 네. 자신의 시간이 걸려서 자신만의 어떤 자신만의 자기다움이 묻어나오는 네. 일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네.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지갑에 자신을 맞추는 거는 자기다움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네. 점점점 더 나다움, 자신의 일을 만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직업을 만드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택시잡이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이 택시잡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택시 운전사들 있죠? 네. 택시 운전사는 내가 저기를 가고 싶다. 네. 그러면 막 데려다 주시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도 맞아요. 내가 정말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저기예요. 네, 네. 나를 그 잡으로 인도해 주는 게 택시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천직을 창조한 데는 네. 복수의 일이 중요해요. 네 번째 그 일에 대한 네 번째 뜻이 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 복직이거든요. 네. 우리가 복수의 일을 하는 게 네. 택시잡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 생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만 딱 아직 덜 익었는데 그만 하면 나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다수의 복수의 일을 있으면서 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저 목표를 가기 위해서 택시잡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분이 자기는 근사한 영화를 찍는 네. 멋있는 영화를 찍는 영화감독이 되고 싶은데 지금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좀 저급의 영화를 찍는 그런 감독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그런 영화를 찍으려고 영화 감독이 된 건 아니지만 그쵸, 예. 그걸 안 하면 자기가 생계를 그쵸, 유지하기가 예. 곤란할 수도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정말 저기를 가기 위해서 내가 택시잡을 활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네. 아까 그 강사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뭐 강사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돈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그 실력을 쌓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 시간 동안 어쨌거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편의점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럼 그 편의점 일을 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이제 강의에 대한 뭐 스킬이나 노하우를 쌓은 그 과정 중에서 그 편의점 일은 택시잡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 택시잡이 표현 되게 잘 맞는 거. 잘 맞는 거. 네. 되게 표현이 딱 와닿았어요. 그래요? 예, 그 위치까지 데려다 준다는 그 표현이 네. 그 이제 일을 할 때 이제 무엇을 하는가 보다 왜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책에 써 있더라고요. 왜 무엇보다 왜가 중요할까요? 너 무슨 일 하니? 우리는 많이 그쵸,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그거 물어보죠. 뭐가 되고 싶니? 무슨 A 은행 다녀요. 네. 나는 뭐 선생님이에요. 그쵸. 무슨 일을 하니? 이게 직업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너는 왜 일을 하고 있니? 네. 그건 좀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쵸. 그런 질문 잘 안 받잖아요. 안 하죠, 잘.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사실 대학 졸업하고 일반 어떤 외국인 회사도 다니고 일반 회사도 네. 다니고 로펌도 다니고 그랬어요. 네. 그때 당시는 그게 나의 직업이니까 그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 지금 거기 못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고 하면, 예전에 내가 정말 이거를 타이핑을 되게 잘했는데, 네. 지금 그게 필요 없을 수 있고요. 그쵸, 그 그쵸. 일이. 없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너 무슨 일을 하니? 이게 지속 가능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가 잘하고,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야만 하니까 하는 일이 많을 수 있다는. 근데 너 일은 왜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예를 들어 세일즈맨이세요. 네. 저 사람은 영업직원이다. 네. 근데 많은 영업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이유가 틀려요. 너 왜 그 영업을 일을 하니?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저는요 내부에서 일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활동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그쵸, 있고요. 그쵸. 또 어떤 사람은 저는요 이 아이템을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 그쵸. 이유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또 한 사람은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설득시키는 거. 영업은 설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영업의 일이지만 너 무슨 일 하니? 하면 영업이에요. 너 왜 일하니?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순수 의욕을 알 수 있는 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진정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 무슨 일 하니? 보다는 네. 당신은 왜 일하십니까가 어떻게 보면은 더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라는 것은 뭐 시대의 변화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게 없어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뭐 새로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왜 하는지는 이게 약간 순수 의욕과 연결되면서 맞습니다. 이게 변치 않는 거군요. 나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그 일을 네. 즐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같은 영업을 하는데도 저 사람 참 즐기고 있구나.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은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즐겁게 일하는 게 네. 진정한 일 아닌가요? 그 사람에게 그쵸. 영업이 아니라 그쵸. 그 사람이 일을 참 즐기고 있네. 네. 그게 그 사람의 천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이 책에 보면은 이 천직을 이제 만드는 네 가지 이제 스텝, 네 가지 4단계 이걸 이제 소개해주고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천직을 찾고 만들 수 있나요? 맞아요. 핵심적인 말인데. 네네. 참 맨 마지막에 책이 나와요. 네. 근데 참 단순하지만 네. 단순하지만 참 명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첫 번째는 네. 일을 어떤 할 때 전에 네. 내 내면의 목소리 잘 귀를 기울여 봐야 돼. 우리 네. 귀를 쫑긋해가지고 네. 내 내면이 어떤 말을 하고 나의 순수욕이 있잖아요. 네. 내가 순수욕이 무엇인지를 귀를 네. 쫑긋하고 들어봐야 돼요. 그거를 먼저 찾는 게 1단계예요. 그다음 2단계는 찾았어요. 네. 난 뭐 하고 싶어. 네. 난 뭐 할 때 너무 좋아. 난 뭐 할 때 네. 너무 신나. 네. 난 이거 하고 있으면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라. 분명히 이걸 했는데 어느 순간 이걸 하고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그거를 알아차렸다면 그 네. 두 번째 단계는요. 다른 사람한테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는 이런 게 너무 좋아. 나는 이런 거 할 때 너무 신나. 네.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해요. 주변 네. 사람한테 네. 얘기를 많이 해라. 네. 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네. 그러면 그 들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주변.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내 내면의 목소리에 사람한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세 번째 단계 뭐냐면 그 사람들이나 우리가 가끔은 뉴스나 뭐 영화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 신문일 수도 있어요. 네. 그분들이 나에게 전문 용어라면 공명이라 그래요. 공명을 줘요. 그래서 정보를 줘요. 이런 거 해보면 어때? 이렇게? 너 그거 어울리는 것 같아. 너 그거 좋아하는구나. 너 그거 너무 어울린다. 그거 너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맞장구 쳐주는 네. 것도 일이 될 수 있고요. 야, 너 그거 하고 싶구나. 너 그러면은 저기죠. 지식센터 가고 뭐 이런 거 있죠. 야, 내가 얼마 전에 기사를 읽었는데 이런 게 기사가 있더라. 네. 막 아티클을 막 네. 줘요. 네. 뭐 이런. 그리고 어떤 사람 너 이 사람 좀 만나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모든 게 공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명. 그래서 네. 공명을 잘 내가 받는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네. 그걸로 끝하면 안 돼요. 네. 뭐든지 일은 액션을 취해야 돼요. 마지막은
그 작은 것이라도 실행에 바로 옮긴다. 되도록이면 일주일 안에 그 실행을 옮겨서 그걸 해보는 게 근데 한 번에 그거는 끝나지 않고요. 네. 이 순환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순수욕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수많은 순수욕이 있기 때문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있을 때마다 그러면 또 듣고 그걸 또 실행해보고 예. 이런 작업을 반복해 나갈 때 나의 천직을 찾아가는 길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